다음 소식입니다. 다문화와 세터민 가정 등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 체험 활동이 열렸습니다. 책에서만 보던 과학 체험을 실제로 해보면서 어린이들은 과학자의 꿈을 키웠습니다. 보도에 이성규 기자입니다. 서울의 한 아동센터. 초등학생 20여 명이 모여 정육면체를 만들고 있습니다. 종이를 접고 붙이며 하나하나 모양을 완성해 갑니다. 이렇게 완성한 정육면체는 정육면체끼리 붙여 더 큰 모양의 정육면체로 만듭니다.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프랙탈 원리를 통해 아이들이 과학에 흥미를 느끼도록 유도하는 과학 체험 활동입니다. 4학년 때 규칙찾기를 배웠는데 그림만 보다가 직접 하니까 더 흥미가 있고 더 이해하기 쉬웠어요. 과학 체험 활동은 이 지역 다문화, 세터민 가정 등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.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학생들에게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입니다. 또 여기서 이제 진행하는 거는 그 교과서에서의 어떤 반복적인 학습보다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응용해서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. 행사를 주관한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체험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우수과학도서 120여부를 센터에 기부했습니다.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.